샬롬, 당신의 건강연구소 나눈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요, 여러분들이 유산소 할 때 가장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 강도가 있거든요.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심맥박수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빼서 거기에 몇 정도가 되냐에 따라서 다른데, 보통 50에서 60,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쉽게 할게요. 여러분이 나이 220에서 20살이다 그러면 20을 빼고 거기에 50%면 100, 그래서 60%면 120, 그러면 100에서 120이면 저강도예요. 50에서 60, 그 다음에 60에서 70이면 120에서 140 중강도, 그 다음에 70에서 80, 140에서 160이면 고강도 운동인데, 제가 요즘에 대세인 타바타 운동 아시잖아요. 타바타 운동, 타바타 운동법으로 20초 하고 10초 쉬고 20초 하고 10초 쉬고 그러면 제 심맥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, 그래서 그렇게 4분으로 하면 뭐 논문으로 보면은 1시간 이상 운동하듯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. 그 대신 여기서는 정말 심맥박수를 많이 올릴수록 좋은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약간 움직였더니 지금 99 정도 나오는데 제 나이는 220에서 43을 뺍니다. 예, 요즘에 계속 언론에 제 나이가 공개되는데 제 올해 나이가 43이니까 43을 뺀 다음에 곱하기 0.7에서 0.8 정도 하면 125에서 한 137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시계는 맞춰서 제가 20초하고 10초 쉬고 20초하고 10초 쉬겠습니다. 자, 준비. 제가 실컷 올려볼게요. 시작! 한번 올려봅니다. 10초 쉬겠습니다. 강도를 조금 더 뻑뻑하게 굴려볼게요, 이제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확실히 빡빡하니까. 오케이. 아직은 안 올라가고 있어요. 오히려 떨어졌어요, 지금.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 됩니다. 사이클 강도가. 116 오르고 있어요, 이제 천천히. 자, 다시.
114, 109. 자, 이제 마지막 한 세트 나왔습니다. 0.1초 덜 했습니다. 0.1초. 지금 한 109 정도까지 올라갔는데, 예,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진 않네요. 이 정도면은, 아, 저는 60에서 70 정도 강도를 한 것 같아요. 60에서 70 정도 강도. 근데 지금 잘 보세요. 끝나고 나서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있죠. 그죠? 오히려 지금 끝났는데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? 예. 이제 이게 이 타바타 운동을 이렇게 강도 있게 운동을 하고 나면 이게 빨리 가라앉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게 약간 뇌를 속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예, 그래서 1시간 정도의 운동 효과가 있다고 얘기해요. 그러니까 그 1시간이 제가 보기엔 고강도라는 1시간이 아니라 정말 일반인들이 그냥 걷기나 이런 식으로 저강도에 할 때 그걸 말하는 것 같고요. 지금 제가 보니까 맥박수가 지금 계속 다시 막 떨어지지 않고 111에서 9 막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집에서 다리 뽑히게 돼가지고 운동을 하실 때 내가 정말 시간이 잠깐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강도 있게 4분씩 아침에 한 번, 점심시간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 이렇게 12분만 하셔도 논문상으로는 3시간의 운동 효과가 있다니까 여러분 해보시고요. 제가 보기에는 이 타바타 운동법이나 스타카토 운동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. 간헐적 운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걸 하시려면 무릎이나 이런 데 부상 없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몸에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건강한 분만 가능할 것 같고요. 뭐 몸에 이상이 있거나 아프신 분들은 하면 안 되겠죠. 왜냐면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까. 아셨죠? 건강이 전부라면 잊지 마시고 오늘 아무 날에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당신의 건강 연도 다 안 올리겠습니다.